최근 중국 안팎에서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과연 글로벌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난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쳤고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당대회가 폐막한 후에 이런 이야기가 술술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일단 뭐 중국 당대회가 끝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뭐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이제 국제 기구나 아니면 글로벌 투자 은행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이제 3%대 내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만큼 코로나 방역에 대해 너무 이제 강력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회 이후에 코로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될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례로 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뭐 단축을 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변 단체의 이제 출신 인사들이 향후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겠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후시진 전 이제 환구시보 이제 총편집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일부 지역에 코로나 과도하게 코로나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장광 전 이제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 과학자도 컨퍼런스에서 이제 내년 초에 중국이 국경을 개방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슐츠 독일 총리가 지금 이제 중국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방문을 하면서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기존에는 이제 중국 백신만 이제 접종을 가능했었는데 이게 해외에 들어오는 이제 mRNA 백신도 접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중국 측에 이제 답변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중국이 이런 관련된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뭐 글로벌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블룸버그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대한 증편을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항공사 서킷 브레이크, 그러니까 중단하는 건데 이제 확진된 승객 수에 비례해서 항공기 노선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보도를 하면서 상승세를 좀 촉발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막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2.4% 증가를 했고요. 상승을 했고요. 홍콩 항셍 지수는 5.3%, 그다음에 홍콩 H 지수도 6%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그날 뭐 금요일 날 장 막판서부터 이제 상승을 보여서 0.8% 상승을 했고요. 미국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뭐 1% 내외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제로 코로나 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좀 들썩였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라고 중국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오늘도 출회되고 있고요. 사실 경제 상황 그렇게 좋지 않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전망도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제 그 중국 내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부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원체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만약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모든 국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최대한 이제 줄여야 되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목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계속 코로나 완화 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 주말에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통제 예방센터의 순시원도 중국의 이제 전염병 예방 조치,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옳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6일 날 중국의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42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4,000명대를 넘어설 만큼 지금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요 이제 업적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중국 정부에서도 뭐 지금 쉽게 엎을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내년도 3월에 양회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중국의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이 뭐 바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중국의 정책인데 어쨌든 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조금 출구 전략을 세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움직였던 만큼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도 글로벌 증시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국내 시장 역시나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대중국이 수출이 좀 많이 최근 들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지난 4월 달 상하이 봉쇄 이후에 네. 그만 뭐 대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뭐 5월 달에 잠깐 회복을 했다가 6월 달에 다시 뭐 감소세를 그런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6월 달 이후에는 지금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매월 수출 감소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더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현재 감소되고 있는 품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국내 그러니까 주력 수출품이죠.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전체 이제 산업군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현재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감소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 기업들이 뭐 최근에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로 인해서 뭐 급등세는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뭐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감소세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